덕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악기는 ESP 커스텀 재즈 베이스 패시브고요. 투볼벨 원톤 싱글 코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악기는 ESP에서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악기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랙, 그다음에 로즈우드 지판 계열인데 온두라스 로즈우드라고 해서 브라질리언 그런 로즈우드의 계열이고 정말로 쳤을 때 밀도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패시브인데도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 어택감도 되게 좋고 팬더 커스텀샵 막 그런 만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일본 악기들이 팬더를 굉장히 모디파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올림픽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빈티지 화이트 크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깔이고요. 로즈우드, 이 온두라스 로즈우드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같은 그런 밀도 있는 그런 중저음 노트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이제 중고가 250만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팬더 스탠다드급의 그 프로페셔널 패시브 베이스가 300만원 초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250이면은 1펜의 그런 수준의 가격이고요. 아무래도 양산형, 팬더가 너무 좋은 악기지만 양산형이 아닌 커스텀 계열로 해가지고 좋은 목재로 만들어낸 ESP 재즈 베이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연주를 해보면은 팬더를 찾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실용음악과 전공생들한테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상당히 완성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판매를 하거나 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뭐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의 어떤 그 떨어짐이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악기고요. 이게 생소리도 예, 울림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재즈 베이스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ESP 재즈 베이스가 국내에 많이 없는데 덕 베이스 오시면 테스트 하실 수 있고요. 재즈 베이스 찾는 분들 팬더나 뭐 이런 악기 패시브 악기 찾는 분들 오셔가지고 편하게 테스트 해보면 아 정말 좋은 사운드구나 또 이런 악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구매 리스트에서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